다시 한 곡 들려드리면서 네, 마지막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 오후 공연도 잘 부탁드립니다. 준비가 안 됐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전 노래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예. 네, 저희가 원래 아침에는 사실 뭐 드라이 리허설이라고 하죠. 음향 체크를 하는 리허설을. 제준의 지저근 페스티벌의 続きになります。 では、 最初の トークなんですけれども、 서시 한 곡 들려드리면서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と話しています。 서시와 조시です。 한 곡, 1曲 들려드리면서 聞いていただきながら 마지막, 最後 인사, 挨拶 드리도록 사시하게る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挨拶 모시하게ます。 というように 敬語で 話しています。 この女子という曲の名前です。よくアーティストの皆様、韓国のアーティストの皆様がよくリメイクしてカバーする曲なんですけれども、シンソングさんの曲になります。ではシンソングさんの女子という曲をリメイク、カバーで歌ったシェジュンさんの歌を少し見てみましょう。 대대주주 내 가려왔지. 넌 내가 있던 그림도 풍경 속에 아주 키 작은 그 마음으로 세상을 꿈꾸고 그리며 말했던 곳 이제 여행을 떠나야 하는 소중한 내 친구. 준비가 안 됐답니다. 準備がアンデイタミダ、と話しました。はい、歌うつもり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準備ができていないそうです。というふうに話しています。バンドの皆さんも準備がまだできてなかったみたいですね。はい、この後ろのダミダなんですが、これは、4体すると帝王と話しまして、誰か から聞いた話などを映すときに、使う言い方になります。何々だそうです。何々らしいです。という、そういう言い方になります。 아침부터 전 노래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아침부터 노래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도나시대います. 아침부터 아사카라 노래하기가 우타우 것도와 힘들어요. 다행です. 사실 지츠와 지지츠 대유니 하나시대ますね. 원래 아침에는 사실 뭐 드라이 리허설이라고 하죠. 음향 체크. 원래 아침에는 드라이 리허설이라고 하죠. 음향 체크도 하나 시대います. 원래 もともと 아침에는 아사니와 드라이 리허설, 드라이 리허설 음교 체크이라고 하죠. 또 이ますよね. 음향 체크, 음교 체크도 하나 시대います. 그럼 마지막으로 もう一度 동화를 見ていきましょう. 다시 한 곡 들려드리면서 네, 마지막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 오후 공연도 잘 부탁드립니다. 준비가 안 됐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전 노래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예. 네, 저희가 원래 아침에는 사실 뭐 드라이 리허설이라고 하죠. 음향 체크. では最後にシェジュンさんが歌った新ソング、さんの女子の歌をお聞きながら終わりにしたいと思います。 세상을 꿈꾸고 그리며 말했던 곳 이제 여행을
나에게 소중했네 친구여. 때론 대책이 도매리지 서로 알 수 없는 오해의 조각들로 하지만 못 적은 미소만으로 너는 내가 되고 나도 네가 될 수 있었던 수 많은 기억들 내가 항상 여기 서 있을게 걷다가 지친 네가 나를 볼 수 있게 저기 저 별 위에 그릴 거야 내가 널 사랑하는 마음 볼 수 있게 登録してくださった皆様に今日やった内容のテキストを配布しています。ぜひ登録してください。無料です。そして今日やった内容いいと思ったらぜひいいねを押してください。いいと思ったらチャンネル登録してください。